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이 단호박을 심을 밭에 두둑과 비닐 물칭을 완료했습니다. 예, 모종 심기는 아직 그 밤 최저 기온이 13도 이상 되려 하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남부지방 예보를 보면 한 5월 10일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온도 안 되는데 심어놔봐야 성장을 못하는 거니까 좀 더 기다렸다 그때 심기로 하고, 단호박을 심을 밭을 갈고 퇴비며 액비 그 다음에 바닷물 이런 걸 투입을 하고 열심히 3주간 물을 주죠. 그리고 잘 만들어 놓은 이 단호박 밭의 토양 만들기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예, 사실 제가 그 작년 5월 말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의 영상에는 가장 중요한 이 토양 만들기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가장 중요한 이 토양 만들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그 준비한 영상이니까 보시고 단호박 재배를 위한 이 토양 만들기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저기가 남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단호박을 심어서 키우겠습니다. 자, 이제 로타리를 쳐놓고 이 가쪽으로 너무 나가 있는 흙들은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퇴비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밖으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퇴비를 넣으면 다시 잘 섞입니다. 근데 이게 가해로 흙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속에만 집어넣어 놓으면 그 속에만 많이 들어가고 이 가해 흙 많은 쪽은 퇴비가 안 섞이는 수가 있어요. 깊이가리를 처음 한번 하고 돌들을 골라내고 이제 다시 양 가해로 흩어진 흙을 이렇게 안으로 모았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퇴비를 갖다 넣고 액비며 바닷물 오줌 이런 걸 넣어 가지고 3주간 물주기에 들어갈 겁니다. 뿌릴 퇴비를 싣고 가겠습니다. 여기 퇴비를 넣겠습니다.
자, 이제 내 땅에 들어가는 보약, 저 퇴비를 다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축 분퇴비를 또 추가로 넣겠습니다. 예, 저기 뒤에 있는 가축 분퇴비, 예, 그걸 옮겨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1등급 가축 분퇴비입니다. 이 가축 분퇴비는 여기 만들고 있는 이 낙엽으로 만드는 퇴비나 그 다음에 저기 뿌려 놓은 저기 풀을 베 가지고 만든 퇴비는 보다 이게 그름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똥하고 닭똥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퇴비 성분보다는 오히려 비료 성분이 많죠. 퇴비가 한 45% 밖에 안 되고 55%가 비료 성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퇴비를 넣고 이거는 또 비료 성분이 많기 때문에 또 이걸 추가로 넣습니다. 퇴비를 넣어놨는데 이제 가축 분퇴비를 추가로 한 구덩이에 두 삽씩. 이제 가축 분퇴비도 이제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타리를 한번 치겠습니다. 이제 퇴비를 넣고 로타리를 한번 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단호박 심을 밭에 두 종류의 퇴비를 넣고 이제 갈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줌액비하고 바닷물, 그 다음에 깻목액비, 음식물액비 이렇게 넣고 3주간 물주기를 한 다음에 두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호박 밭에 퇴비를 넣고 이제 음식물 액비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음식물 액비가 그름기도 있지만 이 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생물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 속에, 물론 땅 속에도 미생물 있지만 또 다양하게 들어가서 물을 주면 이 속에 있는 퇴비를 이제 빠르게 분해시킬 겁니다. 수많은 미생물들이 단호박 구덩이 이제 만들 자리에 투입이 됐습니다. 예, 이제 또 오줌 액비하고 바닷물하고 그리고 물주기를 할 겁니다. 음식물 액비를 넣고
일단 물을 줍니다. 그, 또 이어서 오줌 액비도 넣고, 깻묵 액비도 넣고, 그리고 바닷물도 넣고, 이렇게 해서 토양을 만들 겁니다. 3주간. 자, 여기가 단호박 밭입니다. 여기 이제 깻묵 액비를 투입합니다. 이렇게 깻묵 액비를 투입을 하면 그름기도 투입이 되지만 수많은 미생물들이 여기에 투입이 돼서 퇴비를 분해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줌이랑 바닷물을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10리터.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오줌 액비. 오줌 액비 한 마리하고 바닷물 반마를 옮겨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줌 액비를 평당 한 1리터 정도씩. 그럼 여기 이제 단호박 밭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줌 액비를 또 넣어줍니다. 이 오줌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주 깨끗한 천연질소 비료가 여기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약 2%의 질소 비료가 있죠. 요거는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을 단호박 밭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바닷물은 평당 1리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닷물을 투입함으로써 여기에 풍부한 미네랄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퇴비나 오줌에서 부족한 그러한 그 미량의 원소들을 투입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철이나 마그네슘, 몰리브덴, 또 붕소, 유황 같은 이러한 물질들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또 3주간 매일 열심히 물을 흠뻑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수많은 미생물들이 이 퇴비를 분해시켜서 그름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토양의 구조를 아주 좋게 만들어주고 이 토양 속에 충분한 수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단호박 씨앗을 딱 심으면 뿌리가 내림과 동시에 초기에 뿌리의 활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호박이 다 크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단호박 밭을 만들어 놓고 오늘이 2일차입니다. 매일 또 물을 흠뻑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속에 들어있는 퇴비들이 수많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또 그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는
단호박 밭입니다. 단호박 토양을 만들어서 지금 물조기를 하고 있는 지가 오늘로서 6일째입니다. 이렇게 마르면 매일 이렇게 물을 흠뻑 줘야 됩니다. 이렇게 3주간 딱 물을 줘 놓으면 이 퇴비가 완전히 분해가 돼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미생물들이, 식물이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큼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이 스며들고, 이 물이 저 밑에까지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잠깐 준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가 단호박 밭을 만들 자리. 여기 이제 퇴비 넣어가지고 3주간 열심히 물주기를 해서 토양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푸석푸석하니 아주 멋지죠. 지금 이제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포실포실하면서도 자꾸 꽉 잡으면 송편처럼 이렇게 딱 뭉쳐지죠. 이렇게 되면 이게 습도 25% 좀 멋진 땅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냄새도 맡아보면 구수한 게 좋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종을 심으면 기가 막히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흙을 모아서 두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5cm 정도 높게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끊어 놨죠. 여기하고 여기를 끊어 놓는 이유는 이게 붙어 있으면은 역병 같은 게 빠르게 전달이 되는데, 이걸 끊어 놔 놓으면 하나가 생겨도 하나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 놓는 것도 효과적이고요. 자, 요 이제 1500짜리 비닐입니다. 구더기가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물이 이제 빠져나가고,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쭉 빠져나가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두둑 한 25cm 정도, 폭이 요거 이제 한 1m 정도, 그렇게 하면 요게 이제 한 포기씩 심을 거니까 아주 넉넉하게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단호박 심을 자리에 퇴비를 넣고 이제 3주간 물을 주는 자리고요. 요거는 이제 두둑을 완성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동안 물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볼가져 있는 굵은 돌들은 좀 걸러내 버리고요. 돌이 너무 굵은 게 있으면 이제 뿌리들이 뻗어 나가다가 지장을 받겠죠. 자, 이제 단호박 심을 자리가 이제 두둑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호박 구덩이 판다고 하고 밑으로 파였는데, 그러면 물구덩이가 되게 다 죽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는데, 최소한 25cm 이상, 그리고 이렇게 물꼬를 줘서 물이 이렇게 잘 빠져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 바로 물 빠짐이고, 그 다음에 두둑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뿌리가 물에 안 채여서 숨을 잘 쉬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래, 지금 이제 그 단호박 이제 총 6개를 심을 계획인데, 현재 두둑이 8개가 만들어져서 2개는 아마 다른 용도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개에
한 포기에 단호박이 4개씩 생산되니까 6개만 해도 24개잖아요. 그 24개 먹어내기도 벅찹니다. 그리고 이 단호박도 저장성이 별로 안 좋아서 너무 많이 심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물을 좀 더 주고 특히 미생물을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깻묵액비입니다. 깻묵액비에 이 음식 재료들을 갖다 좀 넣어놨더만 같이 이제 이렇게 아주 멋지게 되어 있네요. 네.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게 색이 그냥 누렇게 우러난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반 넣고 물을 또 절반 섞어서 각 두둑에 미생물을 투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생물도 많지만 노상 강조들이지만 이건 질소 인산 칼륨이 아주 고루 잘 들어있는 아주 그 양질의 비료입니다. 깻묵 액비가 우리가 쓰기도 좋고 만들기도 좋고 그래서 이거 한 통 가까운 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그 쓰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절반을 채워 가지고 물을 또 탑니다. 물을 또 섞어서 이제 수분도 보충하지만 다량의 미생물을 이제 투입을 하는 거죠. 이제까지 그 물 주고 또 액비 넣어가면서 많은 양의 그 미생물들이 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넣어주고 이제 딱 비닐로 멀칭을 해 놓으면 이제 온도 봐서 심을 때까지 얘네들이 또 안에서 정식을 하겠죠. 오늘이 그 5월 2일인데 일기예보를 보면은 10도가 되려고 하면 한 3도 되려고 그러면 5월 10일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물과 함께 또 많은 양의 미생물들이 투입이 됩니다. 농사는 흙과 미생물이 짓습니다. 이게 이제 농사 작물이 성공적으로 자라는데 55%. 그 다음에 이제 일기가 잘 좋으면은 그게 이제 영향을 또 27%. 그래서 도합 82%가 이 흙하고 기후겠죠. 나머지가 이제 기술이고 뭐 비료고 농약이고 미생물 투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요 멀칭 비닐을 덮겠습니다. 이 멀칭 비닐이 이게 1500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5m 짜리죠. 자, 이 단호박 두둑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두둑 높이를 한번 재볼까요? 그 30cm 가까이 되죠. 이렇게, 두둑의 높이를 좀 높게 해놔야,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는 한 23cm 정도 됩니다. 여기도 근 30cm 가까이 되죠. 이렇게 두둑의 높이를 이렇게 높게 해놓고 물꼬를 이렇게 쭉 파놓으면
장마철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섭회를 받지 않습니다.